불만의 씨앗. 와, 이럴 수가. 아하, 불만의 씨앗이 싹 튀었다고? 아, 호타는 내년에 만나는 걸로? 아, 이게 뭐지, 근데? 두달 안에 성계를 찾아내라고? 별 이상한 게다 있네? 침략자들이 모두 퇴각하고 나서 이제 재건의 시대가 도래했다. 그러나 분쟁 지역을 에라시아와 에블리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기 위해 파르쿠 웰란이 파견되면서 상황이 변해간다. 성괴를 찾는 미션이 있네? 자, 캠페인 중에 성괴를 찾는 캠페인이 있네요. 이거 되게 특이하다. 일단 이거는 제가 보기엔 금방 끝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자, 그래도. 분쟁 지역의 역사상 처음으로 침입자들을 물리치기 위해 인간과 엘프가 손을 잡았다. 전쟁이 끝나자 오랜 종족 간의 불화가 다시 불거져 나오기 시작했고, 우리는 분쟁 지역의 주민들이 되어버렸다. 이 땅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우리 스스로 미래를 개척해야만 한다. 우리의 독립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군대와 주민들에게 확신을 심어줄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다. 승리의 상징, 성계가 말이다. 유니콘과 나무가 서로 말을 주고받는 마법의 땅으로 가서 성계를 찾아내라. Seek out the Grail in the Enchanted Lands where the 아, 강남강을 찾는다고? 자, 정찰대 보고에 의하면 당신의 여동생이 에블리에스 대규모의 전투 유니콘 부대를 이끌고 복상 중이라고 합니다. 여동생이 복상 중이라고? 그 다음에 그녀는 지금 전쟁이 벌어진 이곳이 에블리 영토라고 믿고 있으며 독립은 곧 반역을 의미한다고 선포했다. 그리고 당신은 결국 여동생과 싸울 운명에 처해 있다. 자, 여동생과 싸워야 되는데, 성괴를 싸우는 와중에 찾아라, 그거지. 야, 이런 미션이 있어? 좀 특이하네. 자, 성괴를 찾는 미션, 게이득. 성괴를 찾는 미션이니까, 거기다 처음 미션이니까 아마 제가 보기엔 이거는 순식간에 끝날 거예요. 자, 요거 밝혀주면서. 자, 처음부터 아티팩트가 이렇게. 병력을 계속 주네. 일단 후딱후딱 끝내라고. 네, 금도 먹고. 이거 이동력이 딸리니까 여기까지 못 가겠는데, 여기까지만 일단 바로 가고. 그 다음에. 네, 성괴 찾는 미션은 그잘 없거든요. 근데 이건 좀 특이하게 있네요. 성에 뭐, 아, 있네, 이런. 자, 갖고 오겠습니다, 일단. 그 다음에 건물 지을 수 있는 거 없네. 여기 그냥 돈테크만 타면 되겠다. 돈테크랑 마법사 테크. 성게 맛있는데, 하하하. 성게. 목재랑 철광석 광산이 있긴 있는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별로. 선술집이 양쪽에 있어가지고, 짓긴 좀 아깝긴 하지만, 일단 선술집을 하나 지어서, 영웅을 하나 추가적으로, 뽑아주겠습니다. 젬보다는 제노바가 낫지. 제노바가 별로 좋은 유닛은 아닌데, 좋은 영웅은 아닌데, 젬보다 낫지, 그래도. 젬은 왜 대체, 그, 히어로즈3의 4영웅 있잖아요, 4영웅. 누구였죠? 그, 타르넘. 아니, 타르넘이 아니죠. 크레켓. 크레켓, 겔루, 그 다음에 젬. 그 다음 나머지 한 명. 나머지 한명 누구지? 어쨌든, 그 4영웅 중에 나는 젬이 왜 껴있는지 이해가 안 돼, 진짜. 그렇게 4영웅으로 만들 거였으면은 스탯이라도 좀 좋게 하든가. 나는 진짜 이해가 안 돼. 왜 잼을 4영웅에 넣었을까? 아, 요그 맞아. 요그네. 오케이. 히어로즈의 스토리상 4영웅이 방금 말했던 요그, 크레켓, 잼, 겔루 요렇게 4명인데 진짜 난 잼이 들어가 있는 걸 이해할 수가 없다. 네, 잼을 쓰면 꿀잼이라서. 아, 그렇구나. 그런 깊은 뜻이 있었다니. 아, 요그요? 아, 그렇긴 하죠. 근데 요그도 나중엔 그나마 나아요. 그러니까 요게 개인 미션에서는 쓰레기인데, 그 4명 쓸 때는 그나마 좀 낫긴 해요. 예, 네. 거기다가 아이템 빨도 있고, 거기다 스토리가 그 요그가 엔젤릭 얼라이언스를 우리는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싸우려면은 엔젤릭 얼라이언스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재료가 뭐가 필요하다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요그가. 그래가지고 요그도 일단 스토리상에선 나름 중요한 역할이긴 해요. 핵심적인 역할, 엔젤릭 얼라이언스라는 뭔가 굉장한 아티팩트를 만드는 핵심 역할이라서.
네, 갤루를 여자 취급하라고요? 웬? 자, 이거 그냥 육탄전 해야겠다. 복병이다. 에블리의 공수들이, 공수는 좀 그런데. 이거 좀 위험하다. 죽겠다. 아, 처음에 갤루 여잔 줄 알았다고? 자, 내려와서 이 친구 차례니까 때리고 반격으로 마무리했고, 네, 화살 바지가 될 시간이다. 그러게 말입니다. 제가 또 화살 맞는 거를 그렇게 싫어하는데. 자, 아이고, 움직여버렸네. 실수했다. 잡고 올라가서 여기 스택이 타고. 자, 그리고 혹시라도 헷갈리시는 분이 계실까봐 잠깐 설명을 드리는 건데, 제가 원래 히어로즈를 토요일과 일요일 밤에 해요. 근데 요번 주만 특별하게 좀 일정을 땡겨가지고 이렇게 목, 금에 하고 있는 거니까, 다음 주부터는 요번 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히어로즈 안 하고 다른 거 할 거고, 그 다음에 다음 주부터는 이제 원래대로 주말에 토일에 할 거니까 그거 잘 기억해 두시고, 히어로즈 좋아하시는 분들은 즐겨찾기 해두시고 또 놀러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할 때도. 자, 한 마리 죽었네. 가서 이 두 마리 잡고. 아유, 두 마리도 못 잡냐, 임마. 넘나 약한 것. 한 마리, 한 마리. 여기가 있자. 가서 일단 마무리하고. 좋습니다. 아, 배고파. 자, 8 가서 때리고. 아, 네, 크리스마스 때 저 쉬진 않아요. 약속이 없으니까. 아, 물론 뭐 잡으려면 잡을 수는 있는데, 잡아봤자 뭐 남자인 친구들과 뭐 술이라도 한 잔 뭐 그런 거라서. 자, 어쨌든 턴 종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켄타로스 뽑아주고. 이 친구들은 웬만하면 합류할 거라 생각했는데 합류를 안 하네. 아니, 같은 램파트끼리 좀 서로 돕고 살아야지 합류를 안 해. 어쨌든 저는 크리스마스 때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 아까도 잠깐 말했었지만, 크리스마스 때는 제 방송 시청자분들은 다들 약속이 있을 거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아유, 궁수 매복은 왜 이렇게 많어. 어쨌든 다들 약속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혹시나 약속이 없으신 분들 계시면은 그날 뵙겠습니다. 그날 놀러와 주세요. 사기 증가 좋죠. 근데 드워프는 기본적으로 성능이,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대기를 한번 탔더라도 다음에 턴을 먼저 선턴을 못 잡죠. 크리스마스는 주말일 뿐. 죽음의 신녀님 한 개의 선물 감사합니다. 또 무슨 말 하시려고. 자, 방송 터진 것 같다. 자, 지금 방송 나오나요? 여러분들? 마이크 테스트? 방송 나옵니까 지금? 자,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하나 둘. 방송이 나옵니까? 방송 나옵니까? 네, 제대로 잘 나와요? 제대로 움직이나요? 네, 생존.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순간 그 뭔가 아프리카가 요즘 제가 여러 번 말하고 있는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뭔가 설치형 플레이어가 안 켜진다던가, 아니면 뭐 켜져도 응답이 없다던가, 막 그런 식으로 요즘 계속 이상해요. 서버 같은 게 좀 많이 이상한데, 방금 같은 경우도 그 아프리카 서버 네트워크 불안정이 떠가지고 방금 깜짝 놀랐는데, 다행히도 바로 들어왔네요. 다시 제가 보기엔 아프리카에서 뭔가 사람들을 다시 끌어들이기 위해서, 아니면 또는 안 빠지게 하기 위해서 뭔가 새로운 걸 준비를 하나 본데, 그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많나 봐요. 다 가라. 설마.
자, 가서 때려주고. 아, 목 아프다. 난나나나나난. 자, 이 창병 같은 경우는 1티어 중에서도 스테이터스가 제일 높기로 유명한 그런 애들이죠. 특히나 그 도끼 창병이 되면은 스탯상으로 굉장히 좋은 그런 애들이 되고, 참 힘하면은 정말 잘 만들었다 생각하는 게, 그 일부 밸런스가 안 맞는 인퍼노, 그 다음 네크로폴리스, 컴플럭스 이런 애들 제외하고는 다 밸런스가 진짜 너무 잘 만들었어. 그러니까 1티어 중에서 도끼 창병 같은 애들은 스테이터스가 높고, 그 다음에 그 페어리 픽시 이런 애들은 뭔가 새로운 게 아니지, 뭐라 해야 될까, 반격을 안 받고 속도가 빠르다 요런 특성이 있고, 그 다음에 켄타우로스 캡틴 같은 경우는 속도가 빠르고,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 어쨌든 그런 식으로 각 종족의 특성 같은 거를 되게 저는 개인적으로 잘 만들어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게임 자체가 게임이 아주 그냥 잘 만들었어. 그리고 또 고블린 맞구나. 스트롱홀드의 고블린 같은 경우는 그 고블린이 업그레이드 하면 훅고블린이 되면 속도가 너무 빨라진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참 설정 세세한 것들을 되게 잘 만들어 놓은 게임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게 왜 막 스타 같은 게임 같은 경우는 종족이 딱 3개니까 그것들을 약간 밸런스 조정이나 테스팅 그런 걸 하는데 시간이 물론 뭐 오래 걸리겠지만 그렇게 막 많이 들고 그러지 않잖아 이런 것보단. 근데 참 잘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수많은 종족들의 밸런스를 잘 맞췄다는 거는 잘 맞는 것 같아. 근데 또 이렇게 말하면은 분명히 그 다른 의견이 있겠죠? 네크로폴리스라던가 컴플럭스라던가. 여기 또 한 묶음이네? 화살. 내 화살을 받아라. 난난난난난난난. 자, 못 오니까 일단 여기서 한 턴 빼고, 한 턴을 잠깐 쉬고, 여기서 다시 한번 화살. 네, 인퍼노라던가 네크로폴리스라던가 컴플럭스라던가 그런 애들이 있죠. 나머지는 정말 잘 맞는 것 같아요. 스트롱홀드, 포트리스가 좀 그렇다. 근데 포트리스가 살짝 그렇고, 스트롱홀드, 그 다음에 뭐 캐슬, 타워 이런 데들은 다 괜찮은 것 같아. 자, 이렇게 일단 제거됐고요. 가서 켄타우로스를 추가해 주겠습니다. 처음 미션이기 때문에 거의 뭐 6탄전으로 벌어지고 있는, 계속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친구들 좀 합류를 했으면 좋겠는데 합류하는 애들이 왜 이렇게 없을까? 아하, 사기진가? 나한테나 줄 것이지. 적한테나 주고 있어. 치료밖에 없으니까 치료라도 쓰자. 마법 쓸 게 없으니까 할 게 없다. 포트리스 멋있던데. 그런가요? 포트리스 멋있나? 자, 사기 증가 좋습니다. 네. 원래 옛날 게임은 밸런스 잘 안 맞았어요. 제가 한 말은 밸런스가 별로다 이렇게 까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세 종족은 그렇다 쳐도 나머지 종족들은 밸런스를 잘 맞췄으니까 되게 잘 만든 것 같다 게임을. 그렇게 진짜 제대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돌려 까는 게 아니고 제대로 진심으로. 자, 방어 한번 하고 가서 때려주고. 아이고, 한 마리 죽었네. 공수 이거 일단 밑에부터 한번 가보자. 금 먹고, 그 다음에 제노바 내려와서. 자, 건물. 이거 건물 뭐이 자, 시청을 짓기 위해서 시장이랑 대장간을 지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히마맨은 밸런스 안 맞는 게임이고 팬들도 다 아는걸요. 네, 제가 하는 말이 그런 말이죠. 네, 밸런스 안 맞는 게 역사와 전통이라 딱히 까는 것도 아님. 네, 그러니까 결국엔 제 말 그대로네요. 자, 수십의 도끼 창병이 있는데 이 친구는 이렇게 돌아서 갈 수는 없네.
지혜 나무를 저렙 때, 특히나 1레벨 때 쓰기엔 그렇다고 할 것도 없고, 일단 선술집에서 뭐 볼까? 지금 그 성이 얘네 양쪽에 있는 양 사이드에 있는 성이 없으니까 이런 거라 좀 써야 되나? 잼이라도 일단 뽑자. 잼. 그 다음에 네 병력 다 내놔. 네 거 다 내놔. 그 다음에 이것도 줘. 그 다음 너 가. 너 필요 없어. 너는 여기서 다음 주차 되면은 요거 챙기자. 그리고 아, 이 양쪽에 궁수가 있으니까 결국에는 피해를 감수하고 그냥 뚫어야 되네. 아 싫은데. 아 참 그렇다 다음 주까지 기다릴 수도 없고. 어? 아 네 마리 그랜드엘프. 근데 왜 이렇게 미세하게 주는 거야? 네 마리가 뭐야 네 마리가. 좀 줄라면 많이 좀 주지. 자 경험치. 일단 정찰은 필요 없으니까 지휘력을 먼저 찍고요. 그 다음에 창병이랑 먼저 싸운 다음에 경험치 받고 이걸 찍겠습니다. 아 얘도 궁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 근데 아 진짜 오늘 딱 끝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호타 시작하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 왜 이벤트가 왜 캠페인이 또 있는 거야. 거참 진짜 진짜 딱 오늘 끝낼 수 있겠다 싶었는데 아하하하 겔루 동생 4명이에요 이게. 그렇군요. 우리 파티에 겔루 동생이 4명이 추가됐군요. 자 가서 찔러주겠습니다. 아 목 아파. 자 다시 한번 오신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재밌게 보고 계시다면 업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지금 12시가 지났기 때문에 그 업버튼 누르신 분들도 업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새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누른다고 뭐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뭔가를 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써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누르면 끝나기 때문에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그리고 저는 참고로 2년 정도 이 히어로즈를 고정적으로 주말마다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략 지금 방송한 지 2년 정도 됐고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즐겨찾기 해두시고 히어로즈 좋아하시는 분들은 주말에 제가 방송할 때 놀러와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